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병렬 컴퓨터의 분류 그리고 처리 기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병렬 컴퓨터는 다수의 CPU와 다수의 I/O 채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하드웨어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 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병렬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른 반면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기억 장치를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구축 기법이 상대적으로 어렵죠. 성능이 빠르기 때문에요. 인공지능 분야나 또는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우주 항공 분야, 이런 고도의 연산 처리가 필요한 곳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렬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플린의 분류와 팽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고, 플린의 4개, 팽의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하는 단어의 스펠링이 좀 차이가 있어서, 특별히 뭐 혼합돼서 헷갈릴 것 같진 않아요. 플린의 분류를 보면 SISD, SIMD, MISD, MIMD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레임을 보면 싱글 인스트럭션 하나의 명령어가 싱글 데이터 하나의 자료를 처리하는 구조가 SISD고 일반적인 컴퓨터 구조가 SISD입니다. 싱글 인스트럭션 하나의 명령어가 멀티 데이터 여러 개의 자료를 처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처리기가 있는데 그 처리기가 개별 각각 자료를 쓸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MISD는 다수의 처리기, 멀티 인스트럭션 다수의 처리기 명령어가 하나의 자료, 싱글 데이터 하나의 자료를 처리한다. 싱글 데이터. 멀티 인스트럭션 다수의 처리기 명령어가 멀티 데이터 다수의 자료를 처리하는 구조. 다중처리기나 또는 분산처리 시스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고성능 구조를 말하는 거고요. 팽의 분류는 워드 시리얼, 비트 시리얼, 즉 하나의 워드는 수십 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시간에 설명드린 자료의 단위를 보면 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비트 4개가 모이면 니벌이 되죠. 그 다음에 8개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죠. 그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 워드 같은 경우는 4바이트가 모인 거고요. 더블 워드 같은 경우는 8바이트가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워드, 거기서 말하는 워드, 즉 바이트가 여러 개 모인 워드, 그 워드가 시리얼하게 움직이, 순차 처리를 하게 되고, 비트도 순차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WSBS고요. WPBS는 워드가 패러럴하게 동작되고, 비트는 시리얼하게 동작된다는 겁니다. WSBP는 워드는 시리얼하게 동작되지만 그 워드 속에 있는 비트들은 병렬 처리가 되는 일반적인 컴퓨터 구조를 WSBP라고 합니다. WPBP는 워드가 패러럴하고 비트도 패러럴한 병렬과 병렬 처리하는 좀 이상적인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플린 분류와 팽의 분류를 살펴보셨고요. 끝으로 병렬 컴퓨터의 병렬 처리 기법을 보면 그 병렬 컴퓨팅 환경에서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CPU. 그 프로세스들의 종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프로세스와 벡터 프로세스가 대표적인 이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CPU가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병렬 처리 기법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파이프라인 프로세스고,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앞 단계의 출력이 뒷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이런 좀 복잡한 구조입니다. 속도는 굉장히 빠르겠죠. 그 다음에 벡터 프로세스는, 다른 말로 배열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산술, 논리 연산, 비교, 최대 최소 구하기 등 벡터 연산 처리에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원 배열의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벡터 프로세스다. 파이프라인화된 벡터 프로세스가 있고, 시스톨릭 프로세스 또는 그래픽 가속이나 게임 콘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고사양 컴퓨터 게임을 구동할 때는 벡터 프로세스가 있는 그래픽 가속기가 상당히 고성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예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컴퓨터는 데이터가 갖춰질 때마다 연산이 실행되도록 만든 특수 컴퓨터를 말하고, 기존의 폰 노이만 컴퓨터는 제어 흐름 컴퓨터고요. 데이터 흐름 컴퓨터는 피연산자, 즉 데이터가 모두 준비되었을 때 명령어가 실행되는, 자, 데이터 플로우 형식을 갖고 있는 게 데이터 흐름 컴퓨터의 중요한 특징이고 병렬 처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폰 노이만 컴퓨터는 제어 흐름이고 병렬 처리 기법의 데이터 흐름 컴퓨터는 데이터 플로우, 즉 데이터가 모두 준비되었을 때 실행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